저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제가 이 원전을 소재로 그 영화를 할까라고 생각을 한 시초는 영가시라는 재난 영화를 준비할 때 이제 재난 영화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다른 여러 유형의 재난에 관련된 정보나 그런 것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때 원전 재난이라는 게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저한테 이거는 꽤 영화인 감독의 창작인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소재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가시를 촬영하고 이제 만들고 그런 와중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라면은 뭔가 우리나라도 바로 이웃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으면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고 뭔가 다시 점검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오히려 원전을 더 많이 짓고 외국에 수출하고 막 주요 정책 산업으로 막 키워나가는 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조금은 이렇게 저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감독으로서 지금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여러 가지들 이런 소재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할 때 스스로 이렇게 자체 검열을 받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여러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세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만 더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작을 했고 그래 그리고 이 다른 재난과는 달리 이 원전에 관련된 얘기는 꼭 한 번은 이 사고가 벌어지는 이후의 상황들이 좀 접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상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꼭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행을 했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모든 관계자들은 단순히 그냥 이 영화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 외에 어떤 작은 사명감, 그리고 이 영화의 의미, 그리고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다른 영화에 비해서 조금씩은 다 가지고 조금 진지하게 좀 전투적으로 접근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독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불어넣고 같이 죽자고. 이제 여러 쪽을 가고